대학 입시 면접부터 아르바이트 면접, 회사 면접, 또 면접 중에 면접이라는 상견례까지 살다 보면 수많은 면접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저 왕조연지는 문득 취준생 시절 모 방송국 최종 면접날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거 앞에서 연습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렇게 떨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오늘은 와이텐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제가 이것 앞에서 연습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렇게 떨진 않았을 텐데 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오늘 얘기해 볼 게 VR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네. 지금 이제 하반기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난 주만 해도 저희가 막 덥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금세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좀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게 실감이 나요. 아침에도 그렇고 네. 저녁에만 해도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금방 추워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취자분들도 아침 저녁 선선한데 지금 이 시간 또 왜 이렇게 덥냐라는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긴 한데 네. 이렇게 벌써 가을 느낌을 확 느끼시는 거 보면 혜리 기자도 가을을 좀 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저는 봄도 타고 가을도 타고 여름도 타고 다 타죠. 네, 네. 감수성이 생각보다 풍부하답니다. 네. 감수성이 풍부한 과학 기자. 오늘 이혜리 기자와 함께 과학 얘기를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맘때가 사실 그 한창 하반기 취업 준비 시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취업 준비 관련해서 어제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인천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학생 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VR 그러니까 가상현실 면접 시스템을 갖춘 면접 전용 공간을 설치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VR 면접 시스템은 우선 VR 장비를 착용하고요. 네. 실제 면접과 같은 환경을 가상의 상황에서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어떤 특정한 직군을 원한다, 특정한 직무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를 선택을 하고요.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출제가 됐던 그런 면접 문항들을 토대로 면접을 보게 한 뒤에 답변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VR이 버추얼 리얼리티 이거의 지금 앞글자인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상현실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VR 하면은 게임할 때 이렇게 쓰고 뭔가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탄다던가 그렇죠. 누구랑 싸운다던가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 면접 같은 뭐 이런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네요. 그렇죠. VR의 활용 방법은 생각보다 좀 다양한데요. 심지어 질병을 이렇게 치료하는 데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병을 어떻게 치료하죠 이걸로? 네. 예를 들면 뭐 고소공포증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이런 사회공포증 이런 쪽에서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사회공포증 환자다라고 하면 VR을 활용을 해서 이를 치료하는 거는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VR 헤드셋을 딱 끼면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런 회의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가상이긴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실제처럼 뭐 발표도 해보고 네. 말도 많이 하고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는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상황에 가상이지만 반복해서 노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공포 상황을 간편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 앞에 서는 그런 경험은 사실 우리가 자주 겪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VR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 상황은 아니니까 환자들은 두렵고 좀 긴장되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훈련해볼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실
실제 회의장에서 훈련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기도 어렵고 그런 공간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네. 환자들이 조금 더 쉽게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게 가상으로 훈련을 함으로써 이런 질병들을 조금 더 간편하고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또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 동안 환자의 심장 박동수나 눈 맞춤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네. 측정을 해서 환자가 어느 정도의 공포를 느끼는지를 객관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사회공포증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고소공포증 같은 경우에도 VR 치료가 효과가 좋다고 해요. VR 헤드셋을 쓰면 빌딩 꼭대기에 서 있는 듯한 그런 가상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무섭네요. 네, 무섭죠. 마찬가지로 평소 공포를 느끼는 그런 상황에 반복해서 노출해서 훈련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죠. 뭐 이런 것 외에도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네.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부터 훈련 방법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된 가상현실 속의 상황을 통해서 진단도 할 수 있고 교육, 치료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약물 치료와 병행을 한다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도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VR로 어떻게 뭐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공포증 관련해서는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VR이라는 게 우리 지금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결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시공간 제약이 없어지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어떤 장소에 가지 않아도 정말 무슨 빌딩 위에 올라갈 순 없잖아요. 네. 뭐 고소공포증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마치 그곳에 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VR이죠. 네. 사실 VR이 처음에 개발됐을 때 이 VR이라는 기술 자체는 참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다. 뭐 이런 네. 지적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뭐 지금도 지속해서 VR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VR이라는 훌륭한 기술을 이렇게 뭐 질병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그 노트르담 성당이 화제가 나서 소실이 네. 됐을 때도 이 소실되기 전의 모습을 VR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오늘 보니까 서울의 도니문도 일제의에서 네. 철거가 됐었는데 VR과 AR을 통해서 복원된 모습을 가상으로 또 보여주는 이런 문화재 복원 쪽에서도 VR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여러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앞서서 왜 게임이나 오락 부분에 있어서 VR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VR 게임하는 걸 한번 오락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하고 이제 끝나고 벗었는데 그렇게 어지럽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네. 이거를 실제로 VR 멀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VR 멀미는 우리 눈이 받아들이는 정보하고 우리 몸에서 균형을 맞추는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 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차 안에서 책을 읽을 때 좀 울렁거리는 그런 현상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와 몸에서 느끼는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멀미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사실 VR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좀 조절해야 한다. 뭐 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런 VR 멀미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현 현상도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VR 멀미 잡는 또 기술들도 지금 개발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이야기는 사실 저를 굉장히 밤마다 괴롭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밤마다 괴롭히는? 이제 모기는 아닐 것 같고 네. 뭔가요? 사실 제가 밤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너튜브 이런 거 보다가 보면 네. 거기 이제 먹방 콘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게다가 이제 소리를 좀 강조해서 우리가 ASMR이라고 하죠. 네. 소리를 강조한 이런 먹방 콘텐츠들이 많은데 이거를 누워서 이제 뭐 보다 보면 한 시간 이렇게 지나게 되고 네. 배고파서 막 너무 자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 먹방 콘텐츠 거기다가 또 먹는 걸 아주 소리를 아주 정교하게 해서 들려주는 ASMR이 합쳐지다 보니까 네. 잠을 못 주무시는 건데 네. 근데
그거 밤에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못 참고 왜 야식먹으러 뛰쳐나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소리가 참 좀 자극이 되기도 하고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ASMR 뭐 사실 한창 또 유행을 하다가 여전히 지금도 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네. 오늘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음식을 먹는 것과 이 청각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먹는 거랑 청각이요? 사실 먹방 하면은 우리가 보는 걸로 맛있게 먹는다라는 걸로 우리가 좀 나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후루룩 소리 라면 네, 뭔가 맞아요. 먹는 소리라던가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음식을 먹으면서 생기는 이 소리 뭐 바삭거리는 소리라든지 뭐 국물을 삼키는 소리 이런 소리가 식생활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더 맛있게 느낄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음식과 청각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가 있는데요. 영국의 심리학자 찰스 스펜스라는 학자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실험을 해서 입증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눅눅해진 감자칩을 먹을 때 바삭거리는 소리를 들려주면 뇌가 감자칩을 한 15% 정도 더 맛있게 느낀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눅눅한 걸 먹는데 네. 소리로 바삭바삭 소리를 계속 들려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군요. 맞습니다. 이 찰스 스펜스의 주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음식에 대한 반응은 뭐 혀나 코가 아니라 뇌에서 결정이 된다라는데요. 음식 맛 그 자체 외에도 뭐 씹는 소리 그리고 함께 먹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는 배경음악의 높낮이나 빠르기 등 여러 가지 자극원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맛을 음미한다는 것이 여러 감각이 얽혀있는 아주 복합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행위다. 이런 거를 연구를 통해서 입증한 셈이죠. 듣다 보니까 충분히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뭘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 그렇죠. 중요하다. 그리고 언제 먹냐 시장이 반찬이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요. 네. 사실 정말 음식의 맛은 여러 요소들이 결정을 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흔히 TV 보면서 밥 먹으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TV로 인해서 청각을 음식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외부 소리에 분산시키게 되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내용도 있습니다. 네. TV나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하면 그렇지 않 을 때보다 한 70% 정도 식사를 더 많이 하게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식사량 조절하셔야 한다라는 분들은 식사할 때는 TV는 잠시 꺼두셔야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가끔 이제 혼자 먹을 때 심심하니까 휴대폰 보거나 TV 보면서 먹곤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밥 한 공기가 금방 없어졌지. 이런 생각 했던 것 같거든요. 배고팠던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상하게 혼자 먹으면 더 빨리 먹는 맞아요. 듯한 느낌 들더라고요. 맞아요. 씹는 소리보다 외부 소리가 더 크면 포만감을 덜 느껴서 더 많이 먹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인데요. 네. 이를 크런치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크런치 효과? 뭔가 이제 바삭바삭 소리 난다 뭐 이런 얘기 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식사할 때 자기가 본인이 씹는 소리에 집중을 해서 먹으면 뭔가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식사도 조금 아까 뭐 TV 보면서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네. 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혜리 기자랑 점심 약속을 한번 늦게라도 잡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바빠서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우리 맛있는 이 소리에 집중해가면서 먹을 수 있는 점심 식사를 한번 해야겠는데 네. 항상 저희는 밥 먹으면 수다가 많아서 이 소리에 제대로 네.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 수다는 또 음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긴 한데 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혜리 기자와 함께 또 다양한 과학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과학을 품은 뉴스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wanna fall in love.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휘성 사랑은 맛있다.